올라간다.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. 반갑습니다. 반개콘입니다. 15-3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많은 미국의 어른들은 자, well 여기서는 삽입절 잘 부사죠. 자, 잘 모한다. remember 기억한다. 그들의 primer 아동용 도서. 자, 아동용 도서인데 콜드가 과거분사죠. 뭐뭐라고 불리는. 자, 어떤 도서냐면은 콜드 딕 앤 제인. 딕 앤 제인이란 제목에. 자, 딕 앤 제인과 그들의 개 스팟. 자, 그래서 주어 1번, 주어 2번. 자, 그 다음 얘는 동격으로 썼죠. 자, 얘들은 자, were quite active. 자, 비동사 뒤에 명사 썼네요. 꽤 활동적인 개인주의자들이었다. 자, 그 다음 the first page가 주어죠. 자, of the early edition from the 1930s까지 초판. 자, 초판. 자, 초판인데 1930년도로부터 온 초판의 페이지, 첫 번째 페이지는 자, 그 아까도 나왔듯이 아동용 책은 자, widely 사용되었는데 until 1960년까지 사용되었던 이 책의 첫 페이지가 디픽적이 어법주였어요. 자, S. 자, 묘사한다. 묘사. 어, 묘사한다는 말은 보여준단 말이죠. 첫 번째 페이지에서 I인데 어떤 아이? running across the lawn 하는 능동의 뜻, 분사. 자, 잔디를 가로지르서 뛰고 있는. 자, 첫 번째 sentence. 첫 문장. 자, 첫 문장은, 첫 문장들은 했어요. R 썼습니다. 자, see, dig, learn. 봐라, 딕이 뛰는 걸. see, dig, play. 뭐, 딕이 노는 것을. see, dig, learn and play. 놀고 뛰는 것으로 시작해. 자, 그러나 더 첫 번째 페이지인데 또 주어져. of Chinese primer of the same period까지 같은 기간에. 자, 중국의 초기 아동용 도서들은 첫 번째 페이지가 또 쇼우스 여기서도 보여준다. 3인칭 단수 처리했죠. 자, 인데 또 분사구조예요. 어떤 아이? 자, sitting on the shoulder이요. 어깨. shoulder는 어깨가 두 개니까 항상 S도 쓰죠. of bigger boy. 더 큰 소년. 어깨 위에 있는 소년을. 자, big brother, 큰 형이, take care of, 우리, look after죠. 3인칭 단수 써있고, 바꿨으면 look after. 자, 돌보는데, little brother. 자, 그 다음, 밑으로 내려가서 정리하겠습니다. 자, big brother, 큰 형은, 자, 사랑하는데, 자, little brother를, 작은 동생을. 자, little brother은 사랑하는데, big brother를. 계속 단순 반복하는 건 아이들이 읽기 쉽기에, 이렇게 쓰는 겁니다, 다. 자, it is not an individual action. 여기서도 빈칸 내기 좋은 거는 individual. 그것은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고, 그것이 말하는 건 뭐예요? 중국. 자, 중국의 문화는 개인적인 게 아니고 행동이, but 뭐예요? relationship.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죠. 자, 아까 대조적으로 보면 서양은 어디였죠? 우리가? 자, 서양 책과 서양 책은 아까 개인주의였어요. 개인주의의 묘사를 했고, 그 다음 동양 책은 관계. 위주의 사회적 문맥으로 봤다. 이게 차이가 있다, 문화적. 그래서 개인적인 행동으로, 그러나 중국은 개인적인 게 아니고 관계인데, between people, 사람들 사이에. 자, that에서 대신 말하는 것은 아까 관계죠. 자, 이러한 relationship이. 자, seem, 뭐뭐에 뜻한데, important to. seem important, seem 상태동사 뒤에 형용사 썼습니다. 중요한 듯 하다. to convey는 to 부정사 부사로 잡을게요. 자, convey, 전달하기 위해. 자, in 어디를? 아이의 첫 번째 encounter, 만남. 자, 만남인데 with printed world는 출력되어진 단어란 말은 그냥 출력된 단어, 책. 자, 그냥 책이란 뜻입니다. 책을 앞에다 쓰겠습니다. 중요하니까. 출력된 단어, 책을 처음 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서양은 개인성, 그 다음 중국으로 봤을 때는 동양은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. 그래서 문화 차이죠. 자, 그래서 보시면은, 그래서 이렇게 뭐 책 읽기 할 때 서양은 너가 중요하고, 그 다음 동양은 가족과의 관계 같은 걸 중시한다. 이런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양과 동양의 아동책으로 본 문화 차이.